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배송하지 못한 화물이 쌓이고 있고 수출용 차량은 생산 공장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옮기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한 컨테이너 보관업체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가축 사료 원료가 창고 천장에 곧 닿을 것처럼 쌓여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배송이 막히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광양항 입구가 봉쇄되면서 컨테이너를 들여오지도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지도 못하게 돼 물어줘야 할 지체로도 쌓이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반출하지 못한 컨테이너도 한 300여 건 정도 지금 대기 상태이고요. 그리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도 미반납하고 있는 컨테이너 수량이 한 200여 건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수출용 신차가 잇따라 공장에서 나옵니다. 신차를 실어 옮길 이른바 카캐리어를 구하지 못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회사 직원들이 한 대씩 직접 운전해 출하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 중인 광주 전남 조합원은 4천여 명. 아직까지 지역에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대규모 연행 등 커다란 마찰은 없지만 임계점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전후해 일부 기업이 컨테이너나 화물 반출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우려되는데 파업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은 인물제 폐지하고 전품목 확대,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선주나 화주들의 긴급 화물 운송을 돕기 위한 불편센터 운영에 나서는 등 관계기관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